모든 로저스 오르간의 소프트웨어 설정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셀렉트 노브와 밸류 노브로 가능합니다. 제가 예시로 룸 모델링 기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메인 스크린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메모리 뱅크의 번호와 리콜한 메모리의 번호, 오르간 템퍼러먼트 세팅, 그리고 현재 오르간의 헤르츠, 그리고 트랜스포즈의 기능을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셀렉트 노브를 눌러서 메뉴 구성으로 갑니다. 그 원하는 메뉴로 가려면 셀렉트 노브를 이렇게 돌립니다. 다시 한번 누르면 원하는 메뉴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기능을 조정하실 때는 밸류 노브를 돌려서 원하는 기능에 맞춥니다. 그 후 밸류 노브를 누르면 이전 페이지로 갑니다. 여러 번 눌러서 메인 메뉴로 갈 수 있습니다. 정통 프렌치 오르간의 배열은 주건반인 그레이트 건반이 가장 밑에 건반에 위치하게 되는데요. 프렌치 오르간의 배열을 원하는 연주자는 이렇게 Great and Quiet Transfer 기능을 작동하면 맨 밑에서부터 Grand Orgue, Positive, Resi 건반의 정통 프렌치 오르간 배열이 됩니다. 오르간 건반별로 소리 밸런스를 조정하는 것을 Expression Box라고 합니다. 보통 맨 왼쪽 박스로는 Great, Quiet, 페달 건반의 소리를 한 번에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 박스로는 스웰 건반만 따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맨 오른쪽 박스는 크레션더 박스인데요. 사용자가 스탑을 추가하는 것과 관계없이 자연적으로 음색의 증폭이 이루어집니다. 사용자가 세팅한 음색을 따로 사용할 때에는 크레션더 박스를 완전히 닫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건반의 소리를 동시에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렇게 두 개의 슈 중간에 발을 놓고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에 익숙치 않은 분들을 위해 All Expression Swell 기능으로 한 번에 조절할 수 있습니다. Great and Pedal Enclosed 기능은 오르간의 전원을 킬 때 자동으로 켜지는데요. 이를 껐을 때에는 페달 건반의 소리만 조절되지 않게 됩니다. 연주 시 다음 세팅된 음색을 불러올 때에는 원하는 번호의 피스턴을 눌러서 불러오게 됩니다. 연속적으로 빠른 변경을 요하는 구간에서 Next 피스턴을 사용하여서 다음 저장된 메모리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보이스 팔렛 기능을 사용 중인 메모리에서 기존의 스탑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는 이렇게 Default Stop을 누르면 이와 같은 문구가 뜹니다. 이때 모든 보이스 팔렛은 초기화되게 됩니다. 이미 보이스 팔렛이 저장된 메모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 기능으로 사용자가 각각 다른 메모리에 각각 다른 보이스 팔렛을 차고 없이 저장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 팔렛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려면 이렇게 스탑 드론업을 당겼을 때 램프가 두 번 깜빡이거나 메인 스크린에 표시되는 스탑 이름을 확인하면 됩니다. 커플러 기능은 한 건반을 연주하지만 연주자가 원하는 다른 건반을 자동 연주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Swell to Great을 켜면 Great 건반을 이렇게 누르고 있지만 Swell 건반의 스톱이 같이 연주됩니다. 일부 모델에서 음역대별 커플러가 지원됩니다. Swell to Great 8을 켜면 Swell 건반에 세팅된 음색 그대로 Great 건반에서 연주됩니다. Swell to Great 4라는 것은 기본 파이프 8의 길이보다 반수인 4로 줄어들기 때문에 한 옥타브 높은 음역대가 커플링됩니다. 반대로 16이라는 것은 한 옥타브 낮은 소리가 커플링되게 됩니다. 16, 8, 4 세 개의 커플러를 동시에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소리가 납니다. 아직 페달 연주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베이스 커플러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베이스 커플러를 켜게 되면 그레이트 건반에서 연주되는 가장 아래 음색만 페달 건반에 세팅된 스탑으로 나오게 됩니다.
모든 구성의 커플러와 스탑을 조합하면 뚜띠 구성이 되는데요. 이태리어로 전체라는 뜻을 가집니다. 뚜띠 피스턴을 누르면 웅장하고 강한 오르간 음색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오르간의 조작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